자, 여기가 중생성이라고 할게요. 중생성이 갖고 있죠. 여기는 부처의 세계입니다. 여기 중생성이 없는 부처는 비로자나불밖에 없어요. 왜 비로자나불은 원래 법이에요. 진리 자체를 진리를 불법 승증해서 원래 법이에요. 법을 부처로 의인화한 게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초기 불교에서 불법 승증에서는 비로자나불은 법에 해당돼요. 그냥 진리. 부처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우주를 지배하고 있던 진리. 그래서 이 법이 비로자나불이고, 근데 이 대승에 오면은 법이 부처가 돼버린 거예요. 법을 불로 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불법 승증에서 불에 해당되는 존재가 비로자나불이자 또 비로자나불이 돼버렸기 때문에 법이 됐죠. 그러면 이 중생성을 가진 존재 중에 제일 부처도 그럼 얘기할 수는 있겠죠. 고분이 십지보살인 거예요, 화엄경에서. 그래서 화엄경에서 불어 이분은 아직 부처에 비해서는 차이가 많은데도 중생성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죠. 부처의 직책을 부처의 직책을 받았다고 해서 수직위라고 그래요. 열애로서 직책을 받았다. 그러니까 열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그런 존재는 십지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아미타불 십지보살. 애초에 그분들은 중생성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겁전에 내가 말이야, 뭐 뭔제 말이야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더 들어가면 아까 칠지 이상은 아집이 없죠. 칠지 이상은 사실 우리가 다 부처라고 합니다. 왜? 칠지부터는 불성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불성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칠지 이상은 사실 다 부처예요. 넓게 말하면. 이게 유식학에서도 인정합니다. 칠지 이상은 부처의 본체를 얻었다. 작용은 원만하지 않지만 본체는 얻었다. 부처로 봐야 된다. 그리고 화엄경에서 팔지, 칠지 이상 이제 팔지 가면은 열애의 이론이 됐다라고 인정해요. 그래서 칠지 더 완벽하게는 팔지 이상은 자, 칠지 아까 칠지까지는 분단 생사라고 우리 육신에 윤회를 해야 되지만 칠지 넘어서 팔지가 되면요. 변역 생사라고요. 몸을 마음대로 바꾸는 존재로 의성신을 얻어서 몸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존재하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일부러 육체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분들은 육체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 중생계 안에 들어올 때는요. 일부러 중생을 구제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불교 이론입니다. 놀라울 만치 유사하지 않아요? 기독교랑?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시하면 중생성이라는 게 피와 살이에요. 이 혼육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중생성이. 그런데 이 중생성 가진 중에 제일 꼭대기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성자예요. 비로자나불은 성부고요.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성부랑 성자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르면서도 성부가 하나님이면요. 하나님 뜻 제일 그대로 사신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니까 십지보살인 예수님은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십지보살로 보고. 저는 아미타불로 봐요. 같이 봐요. 다 십지보살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게 십지보살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개념을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성부랑 동일시하려고 자꾸 예수님을 띄워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로고스요. 그건 예수님의 법신이지 예수님의 이런 영혼력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성자로서 예수님 아니고 우리 모두의 본 모습은 법신 불은 다 우리도 비로자나 불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여러분도 본래 로고스예요. 피와 살을 입어서 이렇게 된 거, 이 지경이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뭐니 이렇게 됐지 하고 원망하는 철학도 가능한데 오케이 피와 살이 생겼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칠지보살 이상인 거죠. 성경대로라면 십지보살인 거죠. 그래서 불어 내가 육신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너희 가운데 왔다 이 말도 가능한 거예요. 안 와도 되는데 이걸 또 제자들이 듣고 성부 하나님이 불어 그냥 말씀이 육신화됐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계속 이 얘기하고 계신데 사도들은 계속 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불교에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석가모니불을 대승불교 왔을 때 법신으로 높여버려요. 자꾸.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신격화하려다 보니까 석가모니의 법신이 비로자나불이니까 석가모니를 비로자나불처럼 높여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을 자꾸 로고스로 몰고 가는 현상이랑 똑같아요. 근데 실상을 봅시다. 석가모니불이건 아미타불이건 다 중생성을 갖고 있는 인간 중에 극치에 이른 인간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부처라고 하느냐?
불성대로 사니까 부처예요. 우리는 왜 중생이냐? 중생성대로만 사니까 중생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찰나라도 육바라밀을 구현해버리면 그 순간은 부처인 거예요. 찰나 부처. 그게 보살인 거예요. 찰나 부처인 존재가 부처와 중생성이 합작을 한 거죠. 그러니 그걸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불교의 보살관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늘 부처고 늘 중생이에요. 그거를 한마디로 늘 보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짓이든 뭐든지 하고 사세요. 욕망대로. 보살도 핵심이 뭡니까? 중생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도를 전하는 게 모든 보살도 핵심입니다. 화엄경, 유마경 다 그 얘기만 나와요. 중생이 의욕하는 것, 즐기는 바를 따라서 중생을 인도해 준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즐기는 바를 따라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려고 가신 거예요. 그래 뭐 나를 못 박아야겠다 박아라. 이건 너네가 꼭 제사를 지내야만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니네 마음 편하면 박아라 이거예요. 그냥 이게 전형적인 보살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을 어린 양 하나 잡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럼 날 잡아라. 이 양 잡을 거면 나 잡아라. 뭐 딴 사람 잡으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날 잡아라. 하나님하고 하나니까 날 잡아라. 계속 제사? 그럼 내가 드려주마. 내가 희생물이다. 아예 제시하고 그 제자들한테 늘 얘기했잖아요. 나를 잡을 것이다 나중에. 한번 잡아라 니네들. 그게 뭐냐? 중생 원 들어준 거예요. 그냥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느낌이 온다면 그래라. 또 아픈 사람 만났는데 본래 죄가 없어요. 근데 죄 받아서 아프다고 믿고 있어요. 그 사람 붙잡고 법권 가르치고 뭐 죄가 본래 공안이라 이런 얘기 다 부질없습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내가 또 괴롭고 그 뒤에 내가 지은 죄로 이렇게 고통받는다. 그러면 가서 그냥 예수님 딱 한마디 해주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 끝이에요. 그분 붙잡고 죄가 있네 없네 뭐 누가 지은 죄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끝이에요. 우리 안에 본래 성령이 있네 없네 따져봤자 예수님이 가서 성령이 있다고 아무도 안 믿고 있어요.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대 안에 본래 성령이 있습니다. 이런 말 안 통합니다. 에라 성령 받아라. 끝냈어요. 그걸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성령 받아라. 날 잡아 죽여라. 자, 이 세 마디는 보살, 전형적인 보살의 방편입니다. 니네가 그렇게 그걸 원하면 내가 해주마. 대신 그렇게 하면 뭔가 더, 아무튼 성령 받으면 그만인 거고, 죄 사했다고 믿으면 그만인 거고, 그렇죠? 나 잡아 죄사 지내고, 와 이제 우리 구원 받는다, 영생 이제 우리도 얻을 수 있나 보다 믿으면 좋은 거죠. 보살은 그냥 그거 주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해주려고 온 거예요. 와서 해주고 간 거예요. 이게 불교 화엄경이랑 이런 책이랑 놀라울이 많지 똑같습니다. 대승기신론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화엄경, 유마경, 신약성서는요 함께 공부하시면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그냥 갖다 놓으면 합쳐져 버려요. 놀라운 얘기.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화엄경 십지보살 읽어드렸어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중생이 닦고 닦고 닦아서 마지막 십지보살 등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온 우주에서 관정, 세례를 줘요. 모든 비로자, 거긴 다양한 부처들이 빛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부, 비로자나불이 빛을 주는 거예요. 성부의 세례를 받고 관정을 빛으로 받아요. 빛의 세례를 받고 십지보살이 색구경천에서 왕으로 등극하면서 삼계의 왕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수직위, 열애의 직책을 부여받았다. 중생 중에서는 이 양반이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라고 칭호가 딱 떨어집니다. 보고 예수님 얘기랑 똑같지 않냐. 요한복음 때 제가 해드렸어요. 화엄경 읽어드렸어요. 저는 이거 할 때 이거 같이 다 해드립니다. 나중에 유마경 할 때 또 몰아서 해드릴게요. 그때 다시 유마경 할 때 또 성경과 또 비교해가면서 해드릴게요. 재밌으시죠? 저는 유교, 기독교, 대승불교 또 우리의 홍익인간 철학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왜? 이 보살들이 각계로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우주에서? 아니에요. 저 위에 여기 가면 북극성이거든요. 색구경천이 북극성이에요. 여기 가면요. 보살들 소굴이에요. 보살들이 우글거리다가 야 이번에 지구 누가 갈래? 그래서 내가 가볼게. 그래서 아 거기 엄청 사바세계인데. 그래서 잘해라 하고 가서 하고 오면 다음 사람 또 와서 하고 한 번 온 사람이 또 와서 하고 이 종교 교주가 다른 종교 교주로 또 와서 활동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끼리 싸워요. 이건 전쟁이다 하고 코미디죠. 들어가 보면 그 보살이 그 보살이에요. 보살들은 협업하지 각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수를 놓는 거예요.
인류 카르마를 바꾸기 위해서 보살들이 계속 와서 내가 이번에 가서 십자가 하고 올게. 그럼 다음 보살이 와서 또 이렇게 계속 술을 나가는 거예요. 이 중생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보살은 협업하는 거지 개인 플레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개인 플레이는 보살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승 불경 펼치면 불보살들이 우주에서 막 우글거리고 몰려다니면서 같이 설법 듣고 같이 등장하는 게요. 우주에는 보살 대연합이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 이 기독교에서 천사가 보살입니다. 거기는 윤회 개념이 없으니까, 보세요. 윤회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보여요. 자, 불교 같으면 오랜 세월 닦아서 되죠. 기독교인들이 윤회 개념 빼고 보세요. 그럼 기독교가 이해가 돼요.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십지보살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윤회 개념이 없이 보니까 천사들을 볼 때 그분들이 보살이라는 게 안 보여요. 이 양반들은 닦아서 그 자리 간 걸 모르고 하느님이 이 사람은 그냥 천사로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다 보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돌아가시면 이 중에 몇은 천사 될 겁니다.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계에서 이 하나님 도와서 부처님 도와서 활약하는 사람들이 또 보살들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보살들이 이렇게 리드하고 있는 거예요. 이끌고 가고 있는데 중생들이 그걸 모르니까 영적인 소식들을 계속 전해주는데 사람들은 다 따로 받아서 따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기독교로 딱 소식 받으면 불교 거랑 합쳐봐야 되는데 합쳐보라고 양쪽으로 소식이 온 건데 숨기고 따로 봅니다. 불교는 이런 거 모를 거야 하면서 또 불교는 기독교는 이런 맛 모를 거야. 정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왜곡이 계속 일어나. 까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천사고 보살이고 이 우주는 부처님, 예수님, 그러니까 보살이 천사고 부처가 성자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보살이죠. 엄밀히 말하면 사도가 다 보살이죠. 사도가 보살. 천사니 뭐니 결국 사도죠. 하나님의 사도가 보살이다. 그래서 훌륭한 성도가 되시고 먼저 불자죠. 성도가 되셔서 더 공부해서 사도가 되시고 보살이 되시고 공부해서 끝에 가면 저 성자, 부처가 있다. 이런 개념이 대승불교의 입장입니다. 이걸 잘 아시고 공부하시면 종교의 벽도 넘어서고 여러분이 갈 길이 분명해져서 좋으실 거예요. 마치겠습니다.